안녕하세요 여러분. EnglishinKorean.com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지금 Orange County, California에 있는 정원에 나와서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TV랑 관련된 영어 표현입니다. 우리 지금 거실에 옮겨서 TV 살펴볼까요? 우리 오늘 거실에서 TV, 텔레비랑 관련된 영어 표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TV의 위치부터 얘기할까요? 보통 미국 집에서 family room에서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영어로 거실이라는 곳은 family room이라고 하고 거실이랑 비슷한 방 또 하나 있는데 거기 TV만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보통 난로 있어요. 벽 난로 있는 방은 the living room이라고 해요. 보통 living room에 TV 없고 family room에 있는데 물론 집안 따라 달라요. 우리 집안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family room에 와 있고 보통 보시다시피 coffee table, 보통 소파 하나 있고 TV 여기 있으면은 그 앞에 coffee table 놓고 그 앞에 소파나 couch 놓고 이렇게 TV 보는 거죠. 그래서 TV 너무 오랫동안 보는 사람은 couch potato이라고 하죠. 감자처럼 소파에 그냥 감자 자라듯이 그냥 키우듯이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배도 나오고 조만간 이렇게 감자 닮아가고 있겠죠. 그래서 couch potato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 첫 번째 TV 표현, TV에 관련된 영어 표현은 HD랑 SD입니다. 이거는 지금 논리 쉽게 볼 수 있는 표현들인데 SD라고 하면은 Standard Definition. Standard 여기 같은 경우에 그냥 보통 아니면 기존, 기존의 그리고 Definition 어떨 때는 정의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아주 작은 거, 섬세하게 보이는 거 그래서 화질이라는 의미죠. So High Definition HD라고 하고 Standard Definition, 그냥 보통 화질이죠. 그리고 Low Resolution 또는 Low Definition, 조금 낮은 저화질이죠. So Definition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은 Resolution, 해상도도 그렇게 쓰죠. So High Res, Mid Res, Low Res, Resolution 이렇게 줄여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So this is a High Resolution screen. 보시다시피 거기 이렇게 화면으로 보실 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한국산 TV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한국산 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새 조금 쉽게 볼 수 있는 표현은 On Demand. 몇 년 전까지만 해도 On Demand이라는 유행어, 그런 용어 없었어요. 근데 On Demand이라는 것은 생방송이랑 다른 거죠. 제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싶을 때 그냥 단추만 누르면 나오는 거 그런 서비스는 바로 on-demand이라고 합니다. So on-demand programming, TV 많은 프로들 중에서 제가 보고 싶은 거는 그냥 단추만 누르면 나오는 거 그거는 on-demand TV 또는 on-demand programming이라고 하고 Live이랑 반대말이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Live이나 On Demand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HD라는 약자도 방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On Demand이라는 것은 제가 보고 싶은 거 이것만 누르면 나오는 거. 그거는 On Demand. Live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TV 앞에서 볼 수 있는 가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이거는 그래서 커피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앉고 있는 커피 테이블. 원래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커피 테이블 위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위반이지만 지금 아무도 안 계시니까 그냥 살짝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이 가구는 The Entertainment Cente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센터라는 말 아주 널리 쓰죠. 근데 여기는 무슨 장소라기보다 이 Entertainment Center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TV 있고 옆에 이렇게 벽장도 있고 뭐 다른 거 필요한 그 다른 기기들은 지금 숨어 있는데 블루레이 플레이어랑 오디오 시스템 이런 거는 더 저쪽에 있어요.
그리고 오디오의 발음은 한글로 표기하면 오디오이라고 표기하지만 사실 맞는 모음은 오는 아닙니다. 장음 아니고요. 한국어 어 있잖아요. AU이니까 맞는 발음은 오디오입니다. So 오디오 아니고 오디오이라고 하시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TV 보고 싶을 때쓸수 있는 영어 표현 좀 살펴볼까요? So 지금 재밌는 거 하나? 재밌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 Is there anything good on? So 전치사 on 써요. TV에 대해서 얘기할 때. So is there anything good on? 그리고 TV 그냥 생략해도 돼요. Is there anything good on? 옆 사람한테 물어볼 때, 뭐 재밌는 거 없어? Is there anything good on? 그리고 끝까지만 하면 Is there anything good on TV? 물음표. 그렇게 물어보시면 되고. 또는 우리 뭐 하나 보자. 지금 거기 TV에서 뭐 하는지 좀 보자. 그러면은 우리 Let's see what's on. 그리고 여기서도 TV 그냥 생략해도 돼요. 왜냐하면 명백하니까 TV 앞에 앉아 있으면 Let's see what's on. So, do you want to just watch TV tonight? 우리 오늘 그냥 TV 볼까요? 그리고 상대방 그래, 우리 뭐 하나 보자. Let's see what's on. Okay, let's see what's on. 또는 let's see what's on TV. 그리고 만약 친구한테 이렇게 연락 왔어요. 뭐 해? 나 그냥 TV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I'm just watching TV. 이거는 제일 자연스러워요. Okay, I'm just watching dramas. 그 장르까지 말할 필요 없어요. 보통 그냥 TV 보고 있다. 이 말은 I'm watching a gay concert, I'm watching a drama. 이렇게 잘안 하고 그냥 I'm watching TV. I'm watching TV. Okay, I'm watching a TV show 까지 말할 필요 없어요. 그것도 그냥 I'm watching TV. 또는 주말에 뭐 했어요? 뭐 집에서 그냥 TV 봤다. 그러면은 I just watched TV at home. 그게 굳이 I watched a gay concert, I just watched dramas at home까지 말할 필요 없어요. 제일 자연스러운 거는 그냥 I watched TV. 그 다음에 상대방, 무슨 프로 봤어요? What kind of shows did you watch? 아니면 what did you watch on TV? 그 다음에 무슨 장르를 봤는지 얘기하시면 더 자연스러워요. 처음부터 그냥 What are you doing? I'm watching a drama. 이거는 약간 어색해요. 왜냐면 장르까지 안 물어봤어요. 그냥 뭐 하는지만 물어봤을 때 제일 자연스러운 답은 그냥 I'm watching TV.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사람 처음 봤을 때 TV에서였다. 뭐 TV에서 봤어요 처음에. 그러면은 I saw him at TV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I saw him on TV. 그리고 만약 상대방한테 물어보고 싶다. TV에 나온 적이 있어? 그러면은 Have you ever been on TV? 이라고 하시면 돼요. Have you ever been on TV? 그리고 대답 I've been on TV three times.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중요한 것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나오다, 한국어로 얘기할 때 TV에 나왔다 이라고 하니까 영어로 할 때도 He came out 이라고 하고 싶겠지만 그거는 안 됩니다. Come out, coming out 이거는 아예 완전히 다른 의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감이 이렇게 게이라는 곳을 밝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he came out on TV라고 하면은 TV에 나와서 자기가 게이라는 곳을 밝혔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he was on TV. I've been on TV.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My father was on TV. My father came out on TV라고 하면은 정말 어감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remote controller이라고 하고 remote control 그리고 the remote 줄여서 remote con이라고 안 하고요. 줄여서 the remote이라고 하시면 돼요. So 한국어하고 영어 어떨 때그 단어 줄이는 방법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어휘 할때 vocabulary 미국 사람들이 줄여서 말할 때 vocab, b까지 말하잖아요. vocab, I'm studying vocab이라고 할것 같고 한국 사람들이 보카이라고 하잖아요. I'm studying 보카이라고 하듯이 이것도 그래요. remote con,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줄여서 말하는데
영어 원어민들이 이 똑같은 단어 줄여서 말할 때 remote, 그냥 remote이라고 하시면 돼요. So, could you pass me the remote? remote 좀 전해봐요. Could you pass me the remote? Please pass the remote. 또는 I lost, 이거는 흔히 벌어지는 일이죠. I lost the remote 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TV 쇼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하는지 물어보면 What's your favorite TV show? 그리고 역사상, 사상 가장 좋아했던 쇼 뭐였어요? 물어볼 때 Do you have an all-time favorite TV show? 또는 What's your all-time 모든 시간, 옛날부터 지금까지 all-time favorite show 물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프로 가장 많이 봐요? 물어보고 싶으면 What kind of TV shows do you watch? Okay, what kind of TV shows do you mostly watch? Or do you watch the most?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대답할 때 뭐 I like 그런 거 있잖아요 범죄 드라마 뭐 경찰 나오고 형사 나오고 그러는 거는 crime dramas 또는 crime thrillers I like crime dramas 근데 드라마 따로 이렇게 TV에 대해서 얘기할 때 드라마라는 단어 따로 많이 안 쓰고 보통 crime drama 아니면 medical drama 이렇게 더 많이 써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 드라마라는 단어 쓸 때 생각하는 그런 프로는 soap operas 이라고 하죠 드라마이라기보다 soap operas 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광고입니다. 광고 영어로 commercials 이라고 해요. CF 이라고 하면은 상대방 아마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commercials. So 광고 너무 많아. 광고 너무 많아서 짜증나. 그러면은 there are too many commercials. It's annoying. 미국에 가끔 이런 거 있어. 30분이나 가는 광고 있어요. 보통 한밤에 늦은 밤에만 나와요. 그리고 무슨 제품 선전하려고 30분짜리 아예 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주 긴 광고는 infomercials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편성표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하나 궁금할 때 그러면은 편성표 봐야죠. 그러면은 TV guide 열어봐야죠. 영어로 the TV guide. So what's on? 우리 아까 배운 what's on? I don't know. Open up the TV guide. 그 편성표 좀 열어봐요. 그러면 open up the TV guide 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TV guide 또는 check the TV guide 그리고 이런 재미있는 표현 있어요. 혹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쇼 다음 날에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물어보고 싶잖아요. 어제 뭐 American Idol 봤어? 그러면 영어로 이렇게 말해요. American Idol 잡았어요? 이렇게 뭐 물어봐요. So, Did you catch the American Idol finale? 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Did you catch Friends last night? Did you catch 무슨 무슨 프로 이름 거기 넣어서 말하면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The Silver Screen 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 영화 만드는 과정에서 은 같은 쇠를 써서 영화 만들었으니까 The silver screen이라고 하고 이거는 the small screen이라고 해요. So she's a star of the silver screen. A star on the silver screen. 그러면은 영화 배우라는 말이고 he's a star on the small screen. 그러면은 TV 배우라는 의미고 또는 양쪽 한다면 양쪽에서 활동한다면 he's a star of the silver and small screen.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리고 잘 챙겨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미행할 때 follow 있잖아요. 따라가다 할 때 follow 그런 말 많이 써요. So 예를 들어서 저는 야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자주 봐요. 그러면은 I follow baseball. 그리고 관심 별로 없으면 I don't follow baseball.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So 챙겨보는 거. 정말 꼭 봐야 되는 것은 I follow baseball. I follow hockey.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 표현은 이렇게 채널 계속 돌려보는 거 뭐 재미있는 거 하나 보려고 이렇게 채널 계속 돌리는 거 그거는 flipping through the channels flipping through the channels so I was just flipping through the channels yesterday when I saw my friend on TV
어제 TV 채널 그냥 돌리다가 우연히 제 친구 봤어. 그러면은 I was just flipping through the channels yesterday when I saw you on TV.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아 그리고 channel surfing, okay? 인터넷 surfing 하듯이 channel surfing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거랑 비슷해요.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채널을 돌리는 거. 그거는 channel surfing. So I was just channel surfing, but there was nothing good on.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Okay, so 재미있는 거 하나도 없을 때 There's nothing good on today.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Alright, thanks everyone for stopping by this special TV-related expressions edition of the show. Brought to you from Orange County, California.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bye. There's never anything good on TV.